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머리도 뭐 붙이시고 네. 좀 사복 입으셨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나요? 아, 너무 제가 많은 시간 동안 항상 이 똑같은 패턴과 머리와 한복만 입으니까 좀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색다른 모습을 선생님의 다른 모습도 보고 싶고 약간 너무 좀 한복을 오래 입고 하니까 이제 많은 팬들이죠. 많은 팬들과 제 또 신도분들과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요번 주는 한번 이렇게 저 제 나름대로 하고 다니는 그대로 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또 잘 보시고 거기 그 악성 댓글이라고 하나요? 악성 댓글 잘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백중 행사 안내입니다. 백중 행사 이번 2023년도 8월 30일이죠. 양력. 그리고 음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자, 이 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백중 행사가 살아있는 사람을 행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또 제 행사 중에 가장 또 큰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행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백중 행사 안내를 위해서 네, 저는 지금 이 지금 영상 속 안에 나오는 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굿당에 가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고 미리 빨리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되어도 저희가 또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커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집안에 어느 분을 할 것인지 어느 분을 이제 모셔드리실 것인지를 잘 이제 한번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꼼꼼히 생각을 하신 후에 신중히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한 오후 5시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거고 그리고 저희는 망자 한 분당 이제 1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가격 문의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단지 이제 세 분이면 30인데 한 분을 더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네 분이면 30을 받아요. 그리고 다섯 분이면 40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 이제 고인이 더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백중 행사의 기본 정보가 필요한데요. 돌아가신 분은 생년월일이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년월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뢰를 하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겠죠. 의뢰인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사는 곳, 주소,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을 모시기 위한 그 망자분들에 대한 관계, 나하고의 관계, 의뢰인하고의 관계, 이름만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름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나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서 나의 친조모, 그러니까 친할머니라든가 친조부, 친할아버지라든지 고조모, 고조부, 뭐 삼촌, 누구누구누구 관계만 그래도 아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물론 무연고가 되신 분들 또한 보내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하고의 관계성만이라도 아셔서 기입을 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백중 행사는 굉장히 엄숙한 날이에요. 막 웃고 떠들고 즐기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영상 속에 이제 백중 행사 참석을 원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의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식사 준비도 해야 되며 그리고 저하고 이제 많이 행사를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터라 이게 그 인원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본인께서는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 그 경남 사천에서 했을 때 영등제를 했을 때는 이제 버스를 중간에 이제 서울에다가 저희가 한 대를 대절해서 이제 모시고 준비를 했지만 이제 이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은 여기 계룡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중 행사라고 하는 의미는 어쨌든 내가 돌아가신 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도리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껏 그 자리를 모셔드린다는 건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되지 않으신 분은 솔직히 백중 행사에 다 같이 많은 합동제를 지내는 곳에는 솔직히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아직까지 그 어떤 한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본인께서 그 고인께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 단독이면 단독이지 같이 이렇게 합동을 해서 특히 내 직계 가족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형제 여기 이 직계 가족 라인에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백중이 돌아왔다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해드리는 거는 그건 솔직히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해당 사항에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이제 기입하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제 저희 영상 속 전화번호나 아니면 저희 실장님 전화번호 거기 공지사항에 커뮤니티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 점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가 너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막 여러 가지로 힘든 이제 시기이죠. 그래도 그 힘든 시기이니만큼 그래도 해야 될 도리와 어떠한 그래도 어르신들을 돌아가신 고인분들을 위한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세심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물론 본인들한테도 그런 내가 어떤 무언가를 덕을 쌓아서 나한테 돌아오겠지가 아니고 어떤 본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족 간에 아니면 가족 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에서 눈에 안 보이는 분이나 아니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이나 그리고 보여지는 기운이나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어쨌든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